물소리 아닙니까? 야, 이거 뭐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거 근처에. 우와. 어이구야. 오, 얕아 보여도 물살이 제법 싸납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물이 어우 소리지려. 이야, 이게 웬일이야? 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은택 씨, 물맛 어때요? 야, 사이다 들어가라나 이건. 이야. 야, 이게 저래. 야. 아니 근데 위에 누가 계신데요? 어? 어? 깊은 산 중에 자연인일까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요! 아, 물소리가 워낙 커서 안 들리시나 본데요. 어우, 조심하세요. 여기요! 여기요! 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누구세요? 아이고. 어? 아이고, 여기, 반갑습니다. 여기 누구세요, 근데? 아이고, 저. 네, 네. 저 혹시 저, 이 산 속에. 네. 혼자 사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예. 저 MBN 네. 나는 자이다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뭐 피로하든가 뭐 이래서 그냥 뭐 감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안양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폐암 말기라고 더 이상의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뭐 수술도 안 되고 수술. 길면 한 2년. 길면? 예, 길면. 운이 좋아서 길면? 예, 젊은 나이니까 혈액이 빨리 돌아서 짧으면 뭐 몇 개월 안 해도 그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집사람이 이제 오열을 한 거. 집사람이 울고 불고 뭐 그래도 어쨌든 집사람이나 자식한테는 무덤덤하게 보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34 시한부 판정을 받을 당시 한 여자의 남편이자 10살 아들의 아버지였던 자연인. 화목한 가정에 당시 하던 사업도 승승장구였습니다.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던 삶. 그러나 그의 성공 가도 뒤엔 몸과 마음의 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식 납품을 했었어요. 냉탑차 한 8대를 운영을 했었으니까 좀 컸죠. 네. 그 29에 시작을 했는데 연매출 뭐 한 100억 정도 됐으니까. 우와.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네. 큰 돈을 또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그 압박감도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사들이 계속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사고를 낸다든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납품이 뭐가 잘못되면 또 다시 또 다른 걸 팀을 또 공수를 해야 되니까 항상 대기하고 누가 날 봐도 저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일이니까. 아이고, 아이고. 네. 길어야 2년이라고 했던 그의 여생은 자연의 품에서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지독한 스트레스와 술과 담배로 망가진 건강을 되찾기 위해 터전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또 삶을 바꿨습니다. 아, 여기 있네. 네. 뭐요? 아, 이게 산양삼이라는 거예요, 산양삼. 오. 이 정도 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아, 꽤 오래 걸렸죠, 이거는. 이게 정확한 연도는 20년인데. 20년이요? 예. 20년이면은 형님 들어오셨을 때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산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네. 이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먹고 나야겠다, 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폐에 좋다는 말에 산에 들어오자마자 산양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먹을 만큼만 심은 것이 20년째 자연인의 겨울나기 보약이 되고 있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이제 몸을 보여주네. 아유. 아,
아니 근데 20년 치고는 좀 작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이 고산지대에서는 네. 이 잘 자라지 않아요. 아주 작으면서도 야물게 자라기 때문에 어허. 그리고 자기 몸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이게.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뇌두니까요. 그렇죠. 조금 눌러가지고 조금씩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아우님이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먹어보죠 한번. 20년 동안 공들인 걸 형님 드시고 좀 건강하십시오. 아 그럴까 그럼. 네. 에이. 그래놨죠. 에이. 꼭 사람이 꼭 찔러줘야 돼요? 찔러줘야 돼.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맛은 어떤지. 네? 아주 안 넘어갔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덕이요? 네, 더덕. 더덕은 저도 잘 알죠. 맡아봐요. 냄새 네. 한번 맡아봐요. 맞네, 맞네. 맞아요, 맞아요. 향이 진할수록 폐를 보호하는 약성이 좋은 더덕이랍니다. 아, 이게 작아도 맛은 좋겠지. 네, 약성도 좋겠죠.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 이게 저 향기가 하, 좋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더덕을 캐러 산에 오신 거예요? 더덕 캐러 왔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산에서는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꼭. 산은 꼭 다니는 네. 노력만큼 주니까. 네. 그리고 네. 여기 와서 공기 좀 쐬고 먹고 이런 식으로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 누구나 좋은 공기 맛이지 나쁜 공기 맛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자동으로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야, 저쪽으로. 어디 나요. 와 이거 저 굉장히 오래된 맷돌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이게 대대로 좀 물려오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한 두 대 물려온 거니까 아무리 안 돼도 한 7, 80년은 됐겠죠. 와. 콩을 이제 슬슬 갈아서 비지 콩 비지로 한번 해먹기 위해서 선수 입자. 네. 예, 자, 아 반대로. 아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예. 예. 어이씨. 잠깐만. 물을 좀 넣어볼까요, 그럼? 잘하시네. 아, 잘했다. 가끔 아내가 들러야 먹을 수 있던 콩비지찌개. 평소엔 아내가 콩을 넣고 자연인이 맷돌을 돌렸다는데요. 오늘은 윤택 씨 덕에 콩비지 준비가 아주 수월합니다. 아이고. 아, 맞네. 두 분 찰떡궁합으로 빚은 콩물입니다. 아, 올려놓고. 내가 양념 준비할 동안 네. 좀 적고 있어. 너무 많대요. 네. 아, 맛있겠다.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아, 다진 마늘. 새우젓을 조금 우리는 새우젓으로 간합니다. 아, 근데 새우젓도 결국 소금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숙성시켜서 네. 상당히 건강에 좋다고 나와 있어요. 아. 신김치도 집어넣고. 암세포 전이를 막는다는 새우젓에 대한민국 건강 대표 선수 김치로 맛을 낸 자연인표 콩비지찌개. 어우, 스물스물 또 냄새 올라온다. 옛날부터 네. 콩비지에 네. 이 더덕구이가 이게 아주 제대로거든요. 아, 그게 궁합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된장으로 양념을 해요. 그 이거는요? 요거는 이제 산에서 난 복분자. 복분자. 요게 만나서 그렇죠. 양념이 되는 거예요. 예. 요거 이제 찬 성분이고 네. 더덕은 요거는 이제 따뜻한 성질을 내기 때문에 아~ 네, 같이 섞어서 해볼게요. 이야,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통화시킨다. 예. 아. 20년 산중살이 건강 비법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형님 이게 드시는 모든 것들이 네. 그러니까 무슨 행동 하나 네. 오로지 건강 네. 네. 그런 거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집중이 돼 있어요. 예 네. 아무래도 뭐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아마 나뿐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모든 같은 마음이고. 자 저염 된장으로 맛을 낸 구수한 더덕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아, 맛있다. 진하네, 진해. 찌끈찌끈하게 들어가니까. 네. 아, 속이 따뜻해지면서. 네.
야, 알싸한 더덕향에 구수한 된장 양념을 더하니까 일품이네요. 오, 김치를 직접 담그셨어요? 아, 가끔가다 집사람이 한번 오는데 아, 담가놓고 가죠. 그죠? 네. 이건 반드시 주부의 솜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요즘 추워서 아침 저녁으로 부채야만 고추도 마르고 불 피우는 게 그냥 피우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암이 열에 약하다는 거. 숯불이 된 상태에서 찌게 되면은 속부터 데펴서 나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30분씩 불을 쬐준다는 거. 도시에서 몰랐던 삶. 자연인은 이곳에서 돈이 아닌 몸을 움직여 스스로 건강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윤택 씨, 해가 중천입니다. 아유, 박해합니다. 찰거머리도 찰거머리 방바닥에. 아, 찰거머리. 내가 아. 거기다가 껌을 좀 붙여놨기로 생각해. 어우, 이 햇살. 아, 좋다. 여기 햇볕을 탁 받으니까 이쪽이 탁탁탁 그냥. 아, 진짜. 이제부터 우리 아침 근데, 식사 좀 합시다. 물을 강판에다 가르셨네요. 아, 그렇죠. 무 이거 매워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아, 매운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매운 거는 딸기 효소로 섞어서 같이 섞어서요? 이야, 네. 진짜 독특하다. 아이고, 뭐 딸기 스무디 같네. 산삼만큼 좋다는 가을 무에 딸기 발효회까지. 어, 보기엔 아주 달콤할 것 같은데? 어때요, 맛이? 매워도 뭐 아우. 매워도 다시 한번 괜찮, 먹을만하죠? 이거 딸기 없었으면 힘드네요. 이거 먹은 지가 한 7년 될 거예요. 처음에 무만 좀 갈아 먹다가 네. 도저히 좀 너무 매워서 네. 그때부터 이제 효소도 건강에 어차피 좋은 거니까 네. 넣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아. 무 특유의 쓴맛이 암세포를 없애준다고 하는데요. 자연인 덕분에 윤택 씨까지 몸도 마음도 아주 호강입니다. 아이고, 콩이 아주 그냥 싫어다 진짜. 아, 뭐 한 보따리 갖고 오세요? 아, 딱 마침 닦았습니다. 아, 닦았네. 아, 진짜 잘 꺼냈고. 색깔이 아주 그냥 예쁘네. 이거 뭐 밀가루예요? 아니요, 이거 감자가루. 감자가루? 네, 감자 섞여서. 근데 감자가루 썩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생 감자를 네. 일부러 저 통에 넣고 썩혀서 네. 봄 되면은 이 걸러요. 네. 걸러서 이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 먹는 건데. 이, 아니, 썩혀서 가루를 낸다? 예, 그렇죠. 이게 옛날 이제 어른들이 전해져서 내려와서 배워온 건데 이 상당한 이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이 감자가루가. 지독히 배골턴 시절. 상한 감자로 만들어 먹던 음식이 건강 별미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걸로 어떻게 뭘 하실 거예요? 아, 이걸로 감자떡을 만드는데 아. 이거는 찬물로 하면은 반죽이 안 되고 죽이 되거든요. 이렇게 반죽이 되는 거고. 자연인은 이때 물 대신 상황버섯차를 끓여 넣었는데요. 건강을 한 번 더 생각한 거죠. 번거롭긴 해도 맛은 또 기가 막히겠죠? 아이고, 뭐 두 말 하면 잔소리겠죠. 일단 뭐 맛있게 해서 네. 하여튼 맛을 보여줄 테니까 네네. 놀래지 말아요. 놀래지 마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아내 덕에 감자떡만큼은 도시에서도 종종 먹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 보태집니다. 옛날에는 강원도에서는 감자, 옥수수밖에 없었으니까 오. 사실은 지겹게 먹었죠. 지겹게 먹었는데 지금은 추억의 맛이 또 생각나고 네? 또 약으로도 먹고 이제 20분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아유, 잘 익었네. 야, 이렇게 변하는구나. 어때요? 먹을스럽게 생겼죠? 뜨거운데 또 집어먹으면 큰일 나겠죠? 여기 그냥 물이 그냥 차고는 신선이 따로 없죠. 네. 정말 귀한 건데.
야, 이게? 쫄깃쫄깃하고 예. 식감이 그냥 부드러워요. 윤택 씨는 감자떡에 열무김치를 얹어서 야, 제대로 드시네요. 어릴 때 그 맛 바로 전해지는 아, 이제 또 고기를 잡아서 고기요? 그럼요. 아유, 빨리 창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고기 한 마리 잡는 겁니까? 아, 그럼요. 네? 내가 아주 또 어릴 때부터 네. 아야 아, 친구들이 그냥 물고기 잡는 선수라고 그랬어, 선수라고. 아니,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전혀 선수 같지 않은데요? 아이고. 아야. 네, 된장을 넣고. 넣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손이 빠르세요? 어릴 때 추억이 막 생각나니까 빨리 물가에 쫓아가고 싶어서. 자, 이번엔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고기가 잘 잡혀야 네. 되는데. 어머나. 큰소리를 치고. 이거 해먹 아니에요? 네, 낮잠 좀 자려고. 어, 진짜요? 아니, 저 농락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이. 아싸. 야.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니, 여기 아주 딱인데요, 아주 장소가. 네, 이게 그냥 네. 내가 막 해놓은 게 아니고, 네. 여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이유요? 방에만 가만히 있으면 네. 공기가 탁하잖아요. 네. 좋은 공기 좀 이렇게 또 쐬면은 또 건강에 또 좋으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설치해놓고. 아. 네. 공기 마시는 장소? 그렇죠. 네, 다 그런 거죠, 다. 우리 형님은 공기 먹는 하마. 아우님도 한번 듣노봐야죠. 어이구. 이야, 이거 내보다 한참 밑으로 가네, 이거. 아이고. 두 분이 아주 동심으로 돌아가셨네요.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 재밌다. 아, 최고네. 아유. 고기가 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있을까 걱정입니다만. 오! 아유, 이거 완전히 그냥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게 있지? 거의 이제 버들치고 버들치. 네, 이게 꺽지라는 거예요, 꺽지. 네, 꺽지라고 아. 아주 깨끗한 물에만 사는 고기예요. 일급수. 그렇지, 일급수. 조금 더 커서 와놓으라. 산이 깊으니 금세 밤이 찾아옵니다. 뭘 가져오세요? 아, 이거 뜨거운 물로. 아, 일단, 뜨거운 물이요? 네, 일단 기절 좀 시켜서. 어. 일단입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배를 좀 따야 되는데. 네. 따지 않아요? 야, 이 배 이게 따는 게 말이죠. 네. 야. 그러면 네. 내가 갈라주면 네. 그 밑에 그 속 내장만 네. 네, 빼내버리면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아이고, 할 수 있다. 윤택 씨, 아이 덩치는 산만해서. 물고기는 채식 위주의 자연이니 석 달에 한 번 꼴로 먹는 식재료라는데요. 윤택 씨, 아이고 또 장난기 발동합니다. 나도 지금 숨을 꼭 반대로 쉬고 하고 있구만. 자연은 과연 어떤 요리를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야, 이게 저 아유 한상 나오는데요. 아, 그렇죠. 야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 아니 그 어느 때보다 그 요리하실 때 우리 표정이 밝으십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많이 해 먹었으니까. 아, 이제 고기가 잘 끓나? 아,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예, 익었으니까 이제 으깨볼까? 으깬다고요? 예, 어죽 다 부셔서 열을 좀 밝혀내고. 아, 오늘의 메뉴 어죽이었군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뼈는 남기고 부드러운 살만 그 사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된장을 한 스푼. 생각보다 두께 들어가네요. 아, 그렇죠. 됐어요.
배추부터 집어넣고 대파도 넣고 파도 넣고 이렇게 채소가 많이 들어가야 네. 아주 그게 맛이 비린내가 없어지면서 네, 맛있게 된 거죠. 자연인의 음식엔 건강과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아, 입에 감기는 어죽한 그릇. 진짜 가슴속까지 뜨끈뜨끈해질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자신 있나 했더니 이런 맛을 내시려고 그냥. 아유, 네? 또 이렇게 네? 또 맛있게 또 먹어주시고. 아유. 자연인의 어죽엔 오늘 또 하나의 추억이 보태지는데요. 아유, 맛있겠다.